자, 안녕하세요. 바로 4강을 들어갑니다. 어차피 이제 속성 훑기 알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후다닥 간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1번에서 같은 경우는 일단 뭐예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situate라는 것은 locate하고 의미상 같아요. 위치시키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어디에다가 이제 놓다 하는 의미인데요. 그럼 이건 타동사예요. 타동사인데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위치시킨다 그런다면은 뒤에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위치되어져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보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물었을 때 뒤에 보면은 주어가 뭐냐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위치니까 이게 주어는 아니고 그러면은 이 뒤에서 사실상 이 city라는 이것이 사실상 주어예요. 그러면 도시가 어디에 위치를 시키겠어요? 위치되어지겠어요? 도시가 어디에 위치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으면 situated로 간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elevation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350m 높이에 위치되어져서 이 도시가 위치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as the city is situated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되어져 있는데 그 도시가 카트만드라는 도시가 동사는 이제 1이 나오는 거죠. 1이 바로 건너뛰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나온다 치면은 건너뛰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위치에 표시를 해놨냐 하면은 이 경우에 이제 여기가 장소가 나오고 뒤에가 여기서처럼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안 헷갈리는데 여기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때 가령 그곳에서 내가 살았다 이런 형태가 된다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가리키는 것을 이제 장소가 나오면 무조건 where로 가려고 한다 하는 의미죠. where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지금 뭐예요? where가 나오면 주어 역할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보이는 데죠. out on the sparkling Himalaya,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히말라야 쪽, 이제 저 멀리 여기가 보이는 곳이다 하는 거죠. 그냥 향해 있다 정도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의미상. 그래서 이제 where로 쓸 상황이 아니다 하는 거고, 그것이 enjoys a warm climate. 그럼 여기서 하는 enjoy라는 얘기는 향유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이런 기후이다 하는 거죠. 따뜻한 온화한 기후이다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that 어떤 그 온화한 기후냐면은 that makes, 여기서 이제 that이 가르치는 것은 이 climate이 되겠죠. that makes living이냐 to live이냐 here pleasant 해서 여기서 같은 경우 이제 문법으로 갈 때 여기서는 pleasant 이 부분을 주의를 해라. 그러니까 ly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make가 그 목적어가 되고 사실상 이 부분 여기 사는 것 거기 여기에서 사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는 것을 쾌적하게 기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여러분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living이 동명사가 되는 거, 그죠? 그리고 to live는 to 부정사 명사적 문법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to 부정사는 it을 가족으로 해서 쓰는 경우라든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라든가 보어로서 명사 용법으로 나오는 경우라든가 그러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목적으로 그 사이에 들어가는 목적으로는 to 부정사를 쓰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는 것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는 것을 쾌적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해주는 이런 기후를 향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뒤로 갑니다. 그 다른 부분은 이제 빼놓고 그러니까 중간 부분이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 와보면요. 여기서부터네. It is now the capital of Nepal. 근데 이것이 지금은 이 네팔의 수도이다 하는 거예요. As such, 그러한 만큼 the center of,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Which is a center. 그럼 이 위치라는 것은 이 네팔을 얘기를 하겠죠. 네팔. 그래서 이제 네팔이 그 뭐다? 중심지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의 중심지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본다 치면은 어브가 나온다 그런다면은 이 어브가 나오면 어브 뒤에는 일단 명사구의 형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전치사니까. 근데 여기서 it is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건 사실상 it is죠. 이거는. 그래서 주어동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it's 해서 it이 가르치는 것이 뭐야 그 네팔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의 정부나 이제 경제나 이 문화의 중심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답은 여러분이 보면 이 세 개 이제 뭐 고르면 되겠죠. 자 뒤로 바로 넘깁니다. 35번에서 여기서 이제 어법상 옳은 것들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는 선택형이 나오는 경우가 일단 더 쉽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일단 볼 때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알 거예요. 왜냐하면 타동사, 대명사, 부사 이럴 때는 이게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뒤로 가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뭐 더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더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이제 그 참고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2를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표시해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2를 빼버려도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된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주어가 최상급을 나타낼 때는 이 보호, 비동사의 보호 부분에서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 나올 때 생략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초점을 맞추기 위한, 너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쓰는 것인 것 같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대문 이 고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가 나야 되겠죠. 그럼 뒤에 그냥 내려와 버리고요. 여기 가봅시다. Is to disturb냐, be disturbed냐. 그럼 여기서도 앞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disturb는 무엇을 방해하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수동형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수동형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읽어보는 게 좀 더 완전합니다. 일단 가봅시다. Go to a fairly quiet place. 좀 꽤나 상당히 조용한 장소로 네가 가라 하는 거죠. 어떤 조용한 장소냐면 이런 장소 이렇게 나겠죠. You are not likely to. 네가 방해를 할 만한 곳이냐 방해받을 만한 곳이냐 하는 거죠. 글 쓰는 것과 관련해서 네가 방해를 할 장소로 가는 거야. 네가 방해를 할 것 같은 장소로 가는 거야. 방해를 받지 않을 것 같은 장소로 가냐. 그러면 네가 방해를 받지 않을.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해석상으로. C번으로 바로 갑니다. 그럼 C번 해석 같은 경우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여러분 보면 이것도 지금 뭐 그 고 1, 2도 맞을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수동이냐 능동이냐 개념이니까 맞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형용사냐 부사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as 이런 형태로 나올 때는 이 as가 그냥 없는 걸로 봐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럼 be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be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능한 한 뭐 이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be specific 이렇게 가는 거죠. be specific 그러니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적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적어라.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통째로 없는 상태로 봤을 때는 be specific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그러니까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되면은 그냥 동사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여기가 이제 형용사가 나왔다 그러면 부사가 나왔다 그러면 뒤엔 다시 부사가 나왔으니까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또 나오고 이런 구조가 이제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뒤로 갑니다. 답은 여러분이 그냥 체크하세요. 뭐 체크하는 것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을 제가 이제 간단간단하게 했던 거를 이해를 한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이제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falling in love,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is unlike being wrapped in a magical cloud. 그러니까는 magical cloud라는 얘기는 이게 마술 같은 구름에 휩싸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랑에 빠져가면 야, 나 구름 위에 뜬 기분이야. 근데 걔한테 그렇게 걔를 꼬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그 나를 그죠? 그 사람 보듯이 안 하더니 어제 갑자기 받아줬어. 이제 그래서 아주 구름 위에 뜬 것 같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unlike는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한 것 같다 그럴 때는 like가 나와야 되죠. like being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 is like에서 이건 동사가 아니라 뭐요?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eing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unlike 같은 경우는 수식하는 기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A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놈이 like being wrapped. 그리고 이제 수동태가 되는 것까지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여기는 좀 집단적으로 저게 많이 쏟아지니까 그냥 이것만 봅시다. 언급만 할게요. feel이 이형식 동사죠. 그죠? 뭐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feel 형용사가 fresh가 나오는 게 이제 비교급으로 나온 거고요. smell도 역시 냄새가 어떻게 느껴진다 하는 거. 그래서 feel sweet로 가는 거. 부사가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뒤에 이형식 동사. taste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taste. delicious. 해석을 할 때는 우리말로는 맛있게 느껴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형식 동사들을 다 외웠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뒤에서 보면 이제 이번에 저기가 있으니까 and the stars shine. 그러니까는 이제 햇빛이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 stars shine.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일상 안 하고 shine이 빛나다는데 brilliantly가 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뭘 수식하는 거예요? shine 자체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분이 든다 하는 거죠. 야, 사랑에 빠졌더니는 음식도 맛있고 그냥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인다. 이런 거. 여러분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You feel light and happy. 이분도 마찬가지로 feel light. 좀 더 경쾌하게 느끼고 좀 행복하다는 걸 느낀다. 그래서 happily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feel이 지금 이제 이 위에서 봤던 feel처럼 이형식 동사에서 뒤에 형용사가 보로 나온다 하는 거죠.
as though you are sailing through life. 네가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삶을 통해서 이제 항해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s though는 특별한 게 없어요. as though가 되건 as if가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as though, as if 똑같아 하는 거. 근데 이 as though, as if 다음에는 일반적으로는 가정법이 나온다 하는 거. 이건 이제 이 부분의 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이거는 가정법으로 여러분 보세요. 근데 실제로 여기선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이 나오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문법 문제로 출제를 안 씁니다. 직설법이 쓰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그런 것 같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에 지금 as though 다음에 you are 했는데 얘가 you 가정법으로 were 이렇게 이랬다 치면은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라는 의미가 되고요. 직설법을 써버리면은 정말 그런 것 같다 이 의미가 돼요. 가령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 80몇 년도인가 그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마치 축제나 되는 것처럼 월드컵이 그랬을 때는 실제로 축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를 그쪽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은 as if it were 그 월드컵 게임이 were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진짜 사실상 축제는 아니지만 그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축제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as if it is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줄을 그어놨을 때는 무조건 가정법적으로 일단 봐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의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준 거고요.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Your problems and challenges suddenly seem insignificant. 너의 어떤 문제거리라든가 어떤 도전적인 이제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보이는데 어떻게 보인다? 여기 seem도 이놈하고 지금 다 같은 이제 2형식 동사인 거죠. 그래서 ly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쉬운 문제 형태죠. Your body feels alive.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lively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생동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고 이렇다 하는 거죠. 뒤로 그냥 계속 가면은 And you jump out of bed each morning. 네가 매일 아침에 벌떡벌떡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하는 거죠. With a smile on your face. With 명사 전치사구예요. With 명사 분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With 명사 전치사구로 네 얼굴에 미소를 띈 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게 결국에는 이제 저거 하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like, ashamed, awake 뭐 이런 형태들 뭐 afloat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외워줘라. 그거는 명사를 수직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보호자리에만 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보충해주는 보호자리에만 올 수 있다 하는 거. 자, 이 부분도 이제 보면은 투부정사를 쓸래, 동명사를 쓸래 뭐 이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리멤버니 포게시냐 하는 것은 앞에서도 뭐 세너 번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거 아니고 힘 디클레어냐 디클레어드냐 과거 분사형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원래 원형을 써야 되느냐 이거고 디스파이트 그러면 이 디스파이트라는 것은 전치사가 되는 거고 올도우는 뒤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명사구로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여기 표시나 생각합시다. What makes a person really attractive? 무엇이 만드는가? 어떤 사람이 진짜 매력적이게? 그럼 여기서는 make가 지금 그 타동사가 되고 이게 목적어가 되고 목적 보호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어떤 사람은 무엇이 매력적이게 그러면은 부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O 형식에서 목적 보호 부분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하는 거죠. I remember to see. 나는 이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이냐 봤던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한다 하는 거죠. 예를 아라비아 로렌스와 닥터 지바고에서 나온 이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지 봤던 것을 기억하는지 근데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죠? At that time 그 당시에 아예 또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He was astonishingly handsome. 그가 무지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멋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봐서는 이미 봤더니 돼야 되겠죠. 봤던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돼요. 여기는 그냥 내려갑니다. But when I saw him being interviewed.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왜 해놨냐면은 see 다음에 내가 그를 봤을 때인데 그가 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가 인터뷰를 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배우가 다른 사람의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가 누군가로부터 인터뷰 당하는 것을 봤다 하는 거죠. 텔레비전에서 뭐 몇 달 전에 and heard 그리고는 saw하고 똑같은 위치에 이게 지금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들었을 때 여기서 수동이라는 건 알겠고 들었을 때 그가 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 여기에 이 heard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지각동사의 목적 보호는 뭐가 나온다? 원형이 나오든가 아니면 현재 분사형이 나와도 된다 하는 거죠. Declaring 이렇게.
데디아라고 선언하는 것을 들었을 때 His orientation in life was playing bridge. 브릿지는 이제 그 게임이에요. 뭐 바둑, 장기 뭐 하는 것처럼 그냥 그 브릿지 게임을 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취미가 뭐예요? 유일한 취미는 오락이에요. 전자오락이에요. 아우 저 한심한 새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To my great amazement.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전치사가 to가 들어가는 거예요. To, 온수, 소유격 형태가 나오고 뒤에 감정 명사가 나옵니다. 감정 표현의 명사가 나요. 감정 표현 명사. 그랬을 때 누가 어쩌게도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이럴 경우는 이제 원래 전치사 형태의 문제로 이제 그 내는 경우가 가능해요. 수능에서는 자준 건 아니지만은 그냥 계속 내릴게요. 놀랍게도 he was transformed. 그가 변했습니다. Before my eyes, 내 눈 앞에서 transformed into로 이어져요. Into an astonishingly unappealing man.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매력적이다 했는데 얘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아,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새끼 유일한 취미가 그거래. 하우 그 무식한 새끼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despite 하면은 명사 구가 나오는 거고, 이 old 하면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뒤에 보면 a person's good looks may get our attention. 그럼 여기서는 주어 동사가 이미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good looks, 여기서는 이게 동사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 그러니까는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 보인다 할지라도, 잘생겨 보이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게 나온다는 거죠. It is not an impression that necessarily lasts. 이게 지속되는 그런 그 인상은 아니더라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although로 이제 가는 거. 그래서 sing declare although. sing declare although. 이게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뒤로 갑니다. 자, 여기서도, 이 문제도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 틀린 것이 두 개다 하는 거죠. 틀린 거 두 개로 골라라 합니다. movie set is the area. 영화 세트장이에요. 영화 촬영 세트장이라는 것은 장소이다. 이렇게 되죠. 어떤 장소냐면은, which motion picture is filmed. 영화가 찍어지는 장소. 그럼 여기서는 위치가 나올 수는 없죠. 그죠? 위치가 나오면은 주어가 없던가, 뭐 목적어가 없던가. 근데 여기서 목적어는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게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이제 목적어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장소이다. 위치가 나올 게 아니라 여기서는 where가 돼야 되죠. where가 되든가 아니면 위치가 나오려면 in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in 위치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 하는 거죠. in 위치가 되든가 그냥 where가 되든가 이래야 되니까. 글씨는 어차피 이게 좀 알아보기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보기 때문에 글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이제 문법 이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밑으로 이제 내려봅니다. Here, 이곳에서. 그럼 이곳이 이제 영화 세트장으로 봐야 되겠죠. Post pictures and dialogue. 이 화면이나 그림이죠. 그림이나 이 대화가 recorded. 녹음되어진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이제 맞는 거고 특별한 게 없죠. Because 이랬는데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D만 보면은. 그죠? Because of면은 명사 구로 나오는 거고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 인도어셀 온 사운드 스테이지 아 컨비니언트 인도어셀 그러니까 실내에 이제 그 영화 세트가 되겠죠. 온 사운드 스테이지 이제 그 사운드 스테이지에 있는 이 실내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장비 세트로 보면 되겠네. 이런 것들이 그 편리합니다죠. Because 왜냐면 all the necessary camera, sound equipment and wiring이네. wiring. 그래서 뭐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지금 그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이런 것들이 캠비에서 이게 동사가 나아지죠. 그죠? 올드네스 캠을 해가지고 쫙 이 부분까지가 주어가 되고. 그럼 여기서는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뒤로 바로 나옵니다. This enabled the film maker to use. 그럼 여기서 보면 this enabled the film maker 해서 여기서 enable이 나오면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로 가는 거죠.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해준다 하는 거죠. 이 영화 제작자가 사용하는 것을. actual physical landscape. 사실상의 그 물리적인 어떤 그, 뭡니까. 그 경치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as the scenery. 그걸 뭐로 쓰냐면 하나의 그 이제 그, 그 경치로서 그러니까 실내에 이제 그 저기가 돼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영화 세트가 실내건 실외건 간에 그건 여기서는 상관이 없고 문법이니까 뒤로 갑니다. 이게 좀 길게 나왔는데 If the movie calls for leave 여기서 call for는 요구하다예요.
만약에 그 영화가 강을 배경으로 요구를 한다면이죠. 산을 요구하거나 혹은 선거를 요구하거나 그런다면은 it may be cheaper. 좀 더 쌀 거다 하는 거예요. To film in real place. 실제 장소, 실제 장소에서죠. 실제 장소에서 그러니까는 영화가 산 배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실내 세트에다가 산을 만든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같은 이시 가주어가 되고요. 투 이하가 진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쌀 것이다 하는 거죠. As to build imitation scenery. 그래서 구축하는 것보다 가짜죠. 그 모조 이 경치를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놔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as가 아니라 as는 동등 비교일 때 as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같은 비교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as가 아니라 than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than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a하고 e하고 그래서 a하고 e는 이놈이죠. 2번이 지금 어법이 잘못된 것들 두 개를 이제 고를 때 이렇다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게 없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하는 거죠. 자, 가봅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 부분만 그냥 봐봐요. 그러면 was냐, were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근데 civilization 했는데 이게 단수인데 앞에가 전치사가 있으면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한 거니까 전치사가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라. 근데 for major cradl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놈이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were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문명의 그 네 개 발상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크레드리라는 얘기는 요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요람, 발상지라는 표현. 애들이 막 갓 태어났을 때 그 담요 같은 거 이런 거 저기 하는 것도 요람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이제 그 네 개가 여기 이런 것들이었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죠. 나일강에 있는. 그리고 이제 수메르 문명이죠. 그 티그리스하고 유프레테스 사이에 있는. 그리고 인더스 밸리 문명입니다. 인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인, 그럼 전치사 뒤에는 대신 나올 수가 일단 없다 그랬죠. 그죠? 전치사 뒤에 대신 못 나온다. 참고로 주의를 해야 돼요. 인데 했을 때 이 대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이건 접속사예요. 통으로 해서 이거는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뭐라는 점에서. 그리고 반드시 주어 플러스 동사로 나온다 하는 거. 이거 이제 생각을 하고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돼요. 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여기서 인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인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명사가 필요로 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근데 여기는 is가 나와 있어요. 그럼 is가 지금 그 동사가 나왔다 하면 앞에 이 is의 주어가 될 만한 지금 주어로서의 명사가 또 필요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주어로서의 명사가 이 전치사의 명사가 목적으로서의 명사가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what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더스 그 계곡이죠. 유역에 이제 그 문명이다 하는 거죠. 어떤 지금 파키스탄인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파키스탄인 곳에 있는 이 인더스 이제 문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여러분한테는 헷갈렸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뒤로 바로 이리 옵니다. Most of the world's major cities. 세계 주요 도시들의 대부분은 still 여전히 있다 하는 거죠. On the bank of rivers. 강의 그 뚝이라는 표현인데, 이제 강 유역 정도로 봐도 상관이 없고요. 강뚝 위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현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놓여있다 그런다면 이리 가야 되죠. 여전히 놓여있다. 이렇게 놔야 돼. 그럼 여전히 여기서 lay 그런다 했으면 놓는다. 이렇게 돼버리죠. 지금 현재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전히 강둑이 여전히 놓는다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떤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하는 거죠. 이리 가야 된다. 그래서 워하고 와라고 라이하고 워와 라이 이거네요. 자, 뒤로 갑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이미 한번 얘기를 했던 거죠. 조동사 과거 플러스 have pp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의미 차이가 생기는 걸 구분해라.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may를 쓰건 might를 쓰건 차이가 없어요. 단지 might을 쓰는 것보다 may를 쓰는 경우가 좀 더 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확신성이 좀 더 있는 경우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이건 그냥 이제 건너가고요. 그 정도 얘기를 하기 위해서고. 근데 문장이 쫙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번 내려와 봅시다. Our early ancestors may have used the fingers of their hands. 우리의 그 초기 조상들은 어쩌면 사용했을 것 같아요. 손가락을, 그들의 손의 손가락을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혹은 corn notches like
헌 너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라진, 이제 잘라진 이 너츠란 얘기는 이 빗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빗금, 이런. 이와 같은 빗금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나무 위에. 여기서 같으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서는 used하고 똑같은 이제 may have cut,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 cut이니까. 어쩌면은 이거 손가락을 사용했든가 안 그러면은 나무 가지 위에 이와 같은 이 그 빗금 무늬를 오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나타내기 위해서. How many apples they had picked that day. 얼마나 많은 사과들을 그들이 그날 땄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가 되겠죠. 나타내기 위해서. 몇 개를 땄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that day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상 뭐야? 그 head 부분은 없어도 상관이 없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딴 거라든가 했을 때 땄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But they must soon realize that. 그렇지만 그들은 곧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day가 위에 있는 ancestor예요. 그럼 과거의 우리 조상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must soon realize 그러면 지금 깨달아야 된다. 이래서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must have soon, must have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must have soon realized 이렇게 나왔을 때 must have pp 해서 했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강한 긍정적 추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강한 긍정적 추측. 그런데 그때 분명히 느꼈었음에 틀림없어, 깨달았으면 틀림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no tree branch could be long enough. 어떤 이 나뭇가지도 충분히 길지 못하다는 거. to count, 셀 만큼 무엇을 very large number of apples. 여기서는 a number of, 그럼 많은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과의 수를 셀 만큼 충분하지 못했을 거는 분명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서는 long enough 그랬는데 enough long이 아니라 이 enough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땐 뒤에서 수식한다 하는 거.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명사를 수식할 때 이 enough이라는 것은 그 enough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 앞에서 수식을 하고요. 그 형용사나 부사는 형용사나 이제 부사를 수식할 때는 이게 뒤에서 수식한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알아둬야 돼요. 자, 뒤로 갑니다. 여기는 이 what 때문에 그냥 한번 가보죠. They eventually invented names for group of nuts. 그들은 마침내 발명을 해냈어요. 이름이죠. 일련의 이 그 nuts, 이 빗금들에 대한 이름을 이제 발명을 해냈다 하는 거죠. 이름을 만들어냈다. 예요. And 그리고 since we don't know what language they spoke. 그리고 우리가 모르니까 어떤, 여기서는 의문의 형용사가 됩니다. 어떤 언어를 그들이 사용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we might as well imagine that.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짐작하는 게 낫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may well이 있고요. 이 경우도 이제 may well 원형이 있고 may well 원형 그러면은 뭐 할만도 하다예요. 할만도 하다. 그러니까 할만도 하다 하는 게 당연하다의 의미예요.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may as well 원형 이렇게 나오면은 뒤에가 이럴 때는 as가 또 나와요. as가 또 나오면서도 뒤에 또 원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이거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well이 없는 게 as가 없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상상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랬는데 이놈이 없는 게 낫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이런 의미 차이가 있는 거를 출제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서 내야 돼요. 이 글 쓴 사람이 이걸 좀 구분 없이 썼구나라든가 이럴 때는 이거를 좀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걸러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되디야라고 생각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나을 것 같다가 아니라 여기서처럼 뭐 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생각된 구조가 되는데 이거보다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추측할 만도 하다 이렇게 가는 게 낫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가봅니다. 가봅시다. 이 부분은 이제 이미 그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명확하게 잘못된 게 아니었다 그런다면 이게 의미가 이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나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실제 제가 출제할 때는 이거를 may well과 may as well 자체까지 저는 구분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게 이제 탭스로 가건 어디로 가건 편의로 가건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실제로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만도 하다 하는 거죠, 대대라고. They spoke English and said one for, 이제 one nuts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빚금 하나에 대해서는 1이라고 이제 영어를 사용해서 말을 했고, 둘이라고 이제 두 개짜리에 대해서는 셋이라고, 뭐 이제 아홉이라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했을 걸로 우리가 짐작할 만하다 하는 거예요. The special words did become, 여기서 같은 경우 그러한 특별한 단어들이, 그럼 이제 to니 원인이 하나 이런 단어들이 did become에서 이 become, 이 did은 그냥 강조일 뿐이죠. 과거 사실에 대한 거니까. Used by soft for nuts, nuts에 대한 이 빚금에 대한 유용한 대체물, 대체 단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특별한 단어들이 따라서. 답은 이제 이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must have pp 이렇게 나와요. must have soon realized. 깨달았던 게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추측이라는 거죠. 이런 걸로 봐서는 저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뒤로 갑니다. 자, 사실 이번에서 스피크냐 스포크냐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스피크럼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스피크럼은 something이 있어요. 그죠? speak something. 그죠? 근데 비스포크는 그럼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물론 여기에서 스피크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랬을 때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로만 간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 있어 이 목적어라는 것이 앞으로 나가서 관계대명사가 앞으로 나가서 이때면은 없어도, 목적어 없다 할지라도, 뭐야, 이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갑시다. Every language. 모든 언어는, until it ceases to, 그것이 뭐 할 때까지 중단되는 거죠. 말하는 것을 중단해, 말 되어지는 걸 중단해요. 그 언어가 말을 해요, 말 되어져요. 그럼 말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게 중단되어질 때까지는 모든 언어는 is a state of continual change, 지속적인 변화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continual이라는 것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continuous가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continual은 그 지속적인이라는 것인데 끊겼다 또 시작됐다 끊겼다 또 시작됐다 이 경우고 continuous는 안 끊기고 계속되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자, 이건 갑니다. 여기는 이제 대시를 해놨으니까 그냥 가보죠. The English which you speak and write. 그래서 우리가 쓰고 말하는 이 언어. 그럼 여기서 같은 이게 이제 상당히 가능한 거죠. 그럼 실제 주어는 이게 되겠죠. 그래서 동사가 is 나오는 거고. is not the same English. 이게 똑같은 영어가 아니에요. They were spoken and written in our grandfathers.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에 의해서 이제 쓰여졌던, 이죠. 우리 조상에 의해서 쓰여졌던, 쓰여지거나 말로 되어졌던 것과 똑같은 단어는 아니다. 여기서 이제 이 that은 왜 이렇게 나냐면, English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이거를 위치로 써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The same이 나왔을 때는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대수로 수식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the same이니? 앞에 적은 거 있어요? The same이니? The bell이니? The main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뒤에 올리니?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대수로 받아줘라. 이제 했던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똑같지 않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no, 여기서 같으면 이제 포인트는 이게 되죠. no가 나오고, neither가 나오고, 그죠? neither도. 무엇도 역시 뭐 안타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동사 플러스 주어 구조를 취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동사 플러스 주어 구조를. 그리고 이 경우는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에 동사가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수까지. 수도 봐야 되고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하는 것도 봐야 된다. 그리고 도치가 된다 하는 거. 도치. 노가 나오건 노가 나오건 니더가 나오건.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부정부사가 나오는 경우 그렇다고 보면 돼요. 부정부사가 나왔을 때 도치가 된다 하는 거, 도치가 된다 하는 게 그게 이제 포인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No was dear English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도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 Special like that of Queen Elizabeth's time.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 이제 이 대시 가리키는 like that에서 이 대시 가리키는 거는 이거는 English를 봤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됐다 하는 거예요. Like 여기가 English가 아니라 여러 언어였다 그런다면 여기서도 those of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이거 주의해라.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종종 문제로 다뤄지는 것을 그냥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The far back we go. 우리가 이제 더 저 멀리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서는 더비교급 더비교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더비교급 더비교급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답은 이미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더 레스 퍼밀리어 해서 이분의 지금 퍼밀리어를 이제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을 더 we look, ourselves, find ourselves familiar. 여기서 원래 이놈은 위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Find ourselves familiar with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놈이 이리 와도 되느냐 했을 때 그래도 더비교급이잖아요 뭐야 아마 그죠? 더비교급인데 이놈을 분리시켜도 되느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급의 수식을 받는 말은 반드시 붙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문제로 냅니다. 이런 문제를 내면은 더비교급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더비교급은 중학교 때 배웠던 그것만 알고 있지 이게 직접 수식을 받는 말은 붙어 나와야 된다 하는 이 부분까지를 모르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덜 익숙해진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원래는 여기가 we find ourselves less familiar wi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들어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아는데 우리 자신들이 덜 익숙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selves가 들어간다 하는 거. 그죠? 그럼 이게 지금 동사가 되고 이게 목적어가 되고 이게 목적 보호가 되는 거죠. familiar가. 그래서 여기서는 ly가 돼도 또 안 된다 하는 것까지. 그래서 다양하게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가령 더 less 해놓고 더 less familiar로 하질 않고 더 less familiarly 이렇게 했다 치잔 말이에요. 그럼 더비교급을 묻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여기까지 해놨을 때 형용사냐 부사냐까지를 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 자체가 없으면 답이 없어진다. 여러분 더비교급만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출제를 가령 이런 식으로 ly를 넣어서 했다 그런다면 다른 방식의 출제란 말이에요. 형용사냐 부사냐를 묻는 거예요. 비교급을 묻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은 비교급 묻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amiliar with로 연결되는 거죠. With the speech of our ancestors, 우리의 이제 조상의 언어와 그죠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 덜 익숙하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가면 여기서 같은 건 특별한 거 없어요. As if it were 해서 여기서 as if 가정법으로 지금 썼다 하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마치 외국어처럼 들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 하는 거.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답은 여러분이 이제 그 어느 건지 그냥 확인하면 될 것이고 자 가세요. Have long value 이렇게 나오는데 in most part of the world 세상의 세계의 이제 그 대부분의 지역에서 rabbit 이 토끼들이 have long value 그럼 여기서는 value라는 것은 이 value라는 것이 뭔가요? 밸류는 평가하다죠. 평가하다다 그러는데 목적어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완료형이 이제 여기 수는 맞으니까 랩스 복수니까 have long value 그랬는데 이 토끼들이 평가를 한다 그럼 평가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평가의 대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된다? 수동형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빈 밸류도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왜 그러면 완료형을 써야 되느냐? 완료형을 쓰는 게 맞느냐 했을 때 이 long이라는 것이 시간의 길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도 줄여야 돼요. 오랫동안 그래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완료형이 쓰였다. 이 완료형에 쓰이게 된 그 이유는 이 long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완료형에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수동태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고기와 이 가죽입니다. 토끼 가죽과 고기 때문에 오랫동안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답은 지금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이제 잘못된 거예요. 유럽 해서 해도 wild rabbits. 유럽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는 거죠. 이 야생 토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since 때문에 여기서 완료형이 나온다 하는 거. 이건 알겠죠? during 해서 during 다음에는 어떤 이제 그 기간 명사가 나오죠. while이 나오면 주어 동사 형태가 일반적인 거고 for가 나오면 그러니까 동안 했을 때 while 다음에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상태에서 현재 분사가 나와도 되고요. 과거 분사가 나와도 되고요. 그냥 이 부분이 전치사 구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전치사 구로 바로 나와도 된다 하는 거예요. while 다음에. 이게 비동사 주하고 비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 구조를 취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for가 나오면은 숫자 플러스 이제 기간 명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for three months 이런 식. 그 during이 나오면 그냥 명사 구만 나오는 거고 이제 그거가
쉬운 문법에서 이제 그 저학년 거에서는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 보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언급을 하자는 차원이고요. 그냥 내려옵니다. 그래서 20세기 동안에, 그러니까 노르만 인베이더, 노르만 침략자들이 로트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이 토끼를 잉글랜드로 가져왔어요. 그곳에서 토끼들이 번성했다. 그럼 여기서는 where는 맞죠. and 돼요. 이래도 되는 거고요. 오스트레일리아 had no rabbits until 이때까지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때까지는 토끼가 없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거는 제가 왜 이거를 그냥 표시를 해놨냐면 이 no라는 것은 not plus any로 보면 돼요. 그럼 여기에는 until하고 이걸 합한다 치면은 이거를 not until로 분리를 시키는 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not until로 분리시킨다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not until 1859년까지 1859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실제 주어는 뭐냐 하면은 주어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 not은 없어진 거죠. 그러면 any가 남겠죠. 그죠? not until 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부정부사로 부사구가 되는데 not이 있으니까 부정부사가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조동사가 도치가 된 거예요. 근데 실제 여기서 이제 head는 뭐냐면은 조동사 head가 아니죠. 이거는 일반 동사죠.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Did Australia? Australia did 뒤에는 이제 have가 있겠죠. Did have any rabbits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 부분이 된다 하는 거예요. Did Australia have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분이 도치가 된다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경을 써라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그때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제 한 땅 주인이 25마리의 이제 유럽의 이제 토끼를, 유럽산 토끼를 보냈다 하는 거죠. 토끼가 보내지게 했습니다. To him, 그에게. 잉글랜드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잉글랜드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영국에다가 우리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로 나한테 토끼를 좀 보내라. 그래서 여기서 같은 센트를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have 명사 과거분사 이렇게 된 거예요. have 명사 과거분사. 그래서 이놈이 보낸다 그런다면 원형이 쓰이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진다. 그러니까는 이게 행위의 대상, 이 행위의 대상이 될 때는 여기서는 과거분사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have 명사 과거분사가 됩니다. 자신한테 보내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뒤에 보면은 그 4년 후에 그 땅 주인이 말하기를 he had killed 죽였대요. 이만큼의 이제 그 토끼들이 이만큼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말한 것보다는 죽인 게 앞서기 때문에 had killed 이렇게 나오겠죠. had killed 이미 답은 여기 나왔으니까. 그럼 뒤로 가면서 1930년쯤까지는 더 remaining have 남아 있는 이 토끼들이 had multiplied. 그러니까 이 이전부터 그때까지 이제 계속 증가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head pp로 나온 거죠. 이때쯤 됐을 때는 이전부터 그때까지 쭉 해가지고 남아있는 이 토끼 숫자가 증가했어요. so fast 아주 빨리 증가를 해서 밀년세고 된 그 수백 마리의 그 수백 마리들이 head spread over 퍼졌다 하는 거죠. most of Australia, Australia 대부분 지역에 퍼졌다 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뭐 이제 특별한 건 없죠. most는 대부분 그냥 해서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수동형이 됐어야 했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여기서도 일단 그 이제 선택형이니까 그냥 보면 알겠죠.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be used to 원형이냐, be used to ing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는 be used to 원형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be used to 다음에, be used 다음에 원형이 오면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죠. 이 경우에는.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사용되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주어는, 이 주어는 행위 주체가 아니라 사물이 나오든가 이렇게 돼야 돼요. 사물. 그러니까 이 사물이라는 얘기는 행위 주체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행위 능력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보면은 더 트렁크. 트렁크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코끼리 얘기가 나옵니다. 코끼리의 이 트렁크는 뭐야 그 코끼리의 저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코. 코끼리의 코가 사용되어집니다.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이 되죠.
근데 코끼리의 코가 경고하는데, 이 ing로 간다 치면 뭐 하는데 익숙하다잖아. 그죠? ing로 간다 치면은 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래서 코끼리의 코가 경고하는데 익숙해진다. 이게 아니라 코끼리 코가 경고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리 가야 되겠죠. 그죠? The rest of the herd, 그 떼거리의 나머지들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코로 이제 그 코로 우 소리를 낸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경고를 하겠죠. 뒤로 갑니다. 이건 그냥 계속 내립시다. This is the my sending loud trumpet-like sound. 이거는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경고가 행해지는 거죠. 뭐 함으로써 시끄러운 트럼펫 같은 소리를 보냄으로써죠. Which makes. 근데 그것이.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소리 보내는 것 자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위치라는 것은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고 앞문장의 특정 어휘만 받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이걸 없애버리고 이걸 뭐로 써요? 그냥 메이킹으로 써요. 이런 구조가 훨씬 많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만들죠. 이 땅이 그러면 땅이 울리도록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makes가 이게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원형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거죠. 원형. 원형. 여기가 지각동사였다 치면은 원형이 와도 되고 현재 분사가 와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각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로 갑니다. This one's another. Another. 그럼 여기서는 another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Another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복수명사가 나와 있으니까는 그리고 another 그러면 경고를 하는데 코끼리가 수십 마리 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내는 것이 땅 옆에 있는 어떤 다른 놈 한 놈한테만 경고를 하겠냐. 그게 아니죠. 있는 전체 떼거리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the other. 이건 나머지 전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리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같은 제가 이제 어부는 왜 해놨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한테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 해석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앞에서도 이건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Inform A of B, Warn A of B, Notify A of B 이런 식으로 뭐야? A에게 B를 경고하다 이런 식. 그래서 이제 Warn이라든가 뭐 이런 식 Notify 이런 식.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3형식 동사 중에서 어떤 특정한 전치사를 동반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에 있는 이 A가 너무 길어질 때는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경우 이걸 뒤로 빼버립니다. 너무 길어지면 수식받아서. 그랬을 때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몰라서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런다면 이런 부분이 드레워져서 특히 어떤 경우 3형식 동사 중에서 전치사를 동반하는 동사들. convince A of B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나? 뭐 그 뭐야 그러니까 뭐 provide A with B, supply A with B. 그랬을 때 그 A가 뒤로 빠져지든가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어부가 없어도 안 된다. 이건 일이 연결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 치면은 전치사를 강화시키는 문법 문제를 내면 여러분한테는 어렵습니다. 전치사를 강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 떼거리들에 있는 이 나머지 다른 모든 코끼리들한테 경고를 한다. 알려준다. 이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되죠. Possible danger을.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에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가볼게요. In fact 사실상 it i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이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 이 경우도 이제 앞에서는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 부분에 for를 쓸래 of를 쓸래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었죠. 근데 여기가 여기에 이 비동사 형용사에서 여기가 인성 형용사가 나올 때만 업으로 간다고 그랬죠. 인성 형용사 아닌 여기서는 이제 인간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들이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어쩌면은 만약에 그 트렁크가 그 이 코끼리의 트렁크가 become damaged. 여기서 damaged가 돼야 되지 damaging이 되면 안 돼. 그것이 트렁크가 코가 남을 해치면이 아니라 코가 손상되어졌을 때 그래서 damaged가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여러분이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왜 이걸 표시를 해놨냐면은 elephant living in the jungle와 on the plain sometimes 여기까지 되는데 가령 여기서 그냥 leaves 이렇게 나있다 치자고 leave로 그냥 나있다고 복수로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 이렇게만 나오면 여기까지만 보면 맞아 보여요. 근데 실제로 여기 sense가 이놈이 주어였을 때 sense가 동사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이게 동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수정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수정되어져야 한다. 종종 이제 앞에서 가끔 보이던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지만 얘기를 한 겁니다. 뒤로 갑니다.
여기서도 바로 들어갑니다. 원형을 쓰랴 아니면은 투부정사를 쓰랴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볼 때 무조건 처음부터 본다가 아니라 이걸 원형을 써야 하는지 투부정사를 써야 하는지 하는 것은 앞으로 가면서 단서를 찾아봐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는 set, parent set 그러면 여기는 잘라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겠구나.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They will never let your children play with toy guns. 그러니까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놀도록 놔두지 않는다. 여기 사역동사의 영향을 받아서 원형이 나와야 된다. 그냥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봐보면 왜 제가 여기 ing를 해놨냐 하면은 여기서는 spend time ing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spend time ing 이렇게 그냥 해놓은 겁니다. 이건 그냥 건너가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am violence acted냐, act냐, acted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일단 보면은 여기서는 am violence act, acted 이렇게 나왔는데 그 end가 나온 걸로 봐서 이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병렬 구조를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clearly 분명히 parent make a distinction 부모가 구분을 한다 하는 거죠. make distinction 이렇게 나오면 distinguish between A and B 이렇게 나옵니다. distinction, make distinction 그러면 이건 distinguish하고 똑같아요. 그럼 between 그러면 between A and B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부분이 이 부분 하나가 A로 통으로 이 사이에 있는 것이 A가 되고 이 뒤가 B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구분을 하는데 부모들은 구분해요. 폭력인데 on a screen. 스크린 상에서의 폭력이죠. 스크린 상에서의 폭력과 무엇을 폭력인데 폭력이 행한다냐 아니면 행해진 폭력이냐 하는 거죠. act 하고서는 행해지다 하는 거죠. with plastic gun. 실제 행해지는 폭력이냐 아니면 plastic gun으로 행해진 폭력이냐 하는 것을 구분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violence that is acte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형사 역할에서 이놈을 바로 수식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행해진 것을 진짜 폭력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구분한다 하는 거예요. 자, C로 가봅니다. C에서 같은 경우는 that 해가지고 demonstrating이냐 demonstrate냐 이렇게 나오죠. 근데 demonstrating이 되건 demonstrated가 되건 a link 이렇게 되죠. 이것을 보여주는 그럼 실제로 이게 이 부분의 목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봅니다. 그렇지만은 psychologists point to decades of research 이 과학 그 심리학자들이 지적을 한다 하는 거죠. 수십 년 동안의 이 연구를 지적을 합니다. 그 무아대나 thousand study.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이 되겠죠. 수십 년 동안의 연구와 수천 개 이상의 연구, 이제 수천 개 이상의 연구를 이제 지적을 한다. 그러니까 그걸 예로 든다고 보세요. 어떤 연구냐 하면 이 대신 그러면은 이 연구가 돼야 되잖아요. that 해서 that 이하와 같은 연구 이렇게 돼요. 그럼 이놈은 그 주격 관계 대명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여주는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연구, 대디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그래서 설명해 주는 무엇을 a link between media, violence and real aggression 실제적인 폭력과 공격성이니까 실제적인 공격성과 매체의 폭력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분이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선 동사가 나와야 됐다 하는 거죠. demonstrating이 이제 나올 게 아니다. 자, 그 답은 이제 여러분이 맞춰보면은 찾아보면 되겠죠. 뒤로 갑니다. 자, 여기서도 unlikely to surprise냐, surprising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 이 부분만 그냥 여러분이 이제 익숙하다 하는 데는 뭐 해놓고 is likely to, unlikely to 그럼 여기서는 be likely to 그런데 뒤에서는 이게 지금 이 to 다음에 뭐가 나야 돼? 부정사가 나야 되잖아요. 그죠?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a choice of work from the mainstream repertoire. 주류 레퍼토리. 그러니까 레퍼토리라는 게 어떤 이제 그 연극이건 음악이건 간에 이게 전체적인 그 틀을 얘기를 하는 거죠. 레퍼토리가 다양해 할 때. 주류 레퍼토리로부터 나오는 이 예. 작품에 대한 이 선택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뭐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할 가능성은 없다 하는 거죠. 주로 우리가 보는 레퍼토리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to가 부정사냐, 그 전치사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be about to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전치사로 쓰였을 때만 동명사가 오는 거니까. 비로 가봅니다. However, 그렇지만은, 메인스트림 레퍼토리라는 것은,
is 예전 not necessarily the same as. 그럼 the same as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니다. 뭐가 the best냐, most냐 하는 거 repertory.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최고의 레퍼토리, 가장 좋은 레퍼토리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놔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더 베스트 해서 이 경우도 이제 이 부분도 줄여야 됩니다. 이 최상급에는 더가 붙잖아요. 그죠? 최상급에. 그래서 최고의 레퍼토리와 꼭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최고의 레퍼토리야. 근데 이제 문제는 봐봐요. 더 모스트 그런다 치면 더 모스트 했을 때 최고의 레퍼토리, most도 최고,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most 그런다면은, most 레퍼토리. 이건 지금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most popular라든가 이게 들어간다 치면은 그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most popular 레퍼토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가령 most를 여러분이 가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이라는 의미로 쓴다 그런다면 더가 없어야 돼요. 더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더가 없어야 되면서 이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형이 돼야 돼요. 대부분의 레퍼토리와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꼭 같을 필요는 없다 그랬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최고 좋은 레퍼토리와 꼭 같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 봐보면은 여기에서는 And this reason have as 여기 뭐 as many냐 as much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알면은 좀 편해요. Have something to do with. 그럼 이거는 무척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죠. 여기가 nothing이 돼버리면은 관계가 별로 없다. 이건 관계가 많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ve 이게 something 대신에 much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Have much to do with.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가장 뭐가 관계가 있다 하는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셀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정도를 나타내니까는 양의 개념이다 하는 거죠. 우선 이제 가봅시다, 여기서는. There are several reasons.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Why some works and not others. 다른 것들이 아니라 왜 어떤 작품들은 have become popular. 이게 인기가 있게 돼가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become 때문에 이 형식의 형용사가 된다 하는 거죠. 더 인기 있게 되는지 해서 여기서 ly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And these reasons have,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번에서 have much to do with 해서 관계가 있습니다. The history of availability of music. 그 음악에 대한 역사적 이용 가능성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음악이 얼마나 이제 좀 그 자주 이용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인기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뽕짝 이런 거는 언제부터 우리가 익숙하다라든가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관계가 있습니다. As with its enduring quality. 그것의 끈질긴 어떤 질이라는 얘기죠. 그것에 관계가 있는 만큼이나.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이분에서 그냥 have 해가지고 have much to do with 그러는데 여기서는 as가 비교 대상이 이게 지금 여기서 as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with라는 것은 이 with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위드예요. 여기에 위드. 위드가 이놈이고요. 여기에 이놈이고 중간에서는 생략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저링 퀄러티와 지속적인 어떤 그것에 어떤 질적인 것에 관계가 있는 만큼이나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용 가능했느냐 하는 것과도 많은 관계가 있다. 아,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가고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